박준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른바 이 박준태 선수가 온더볼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준태를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화성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열립니다. 슛! 들어갔어요. 이현경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울산이 너무 쉽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반 기세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정말 예쁜 패턴을 통해서 이현경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울산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화성이 최근 경기에서 아쉬웠던 흐름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네. 울산이 굉장히 잘한 거지만 화성이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뒷공간, 이 백스릴의 뒷공간이 완전히 털렸고 그 여기서 이현경 선수가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 선수를 막는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패스를 이현경 발 밑에 갖다 주면은 이거는 골이죠. 바로 응징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경기 굉장히 빠른 시간. 자, 왼쪽 측면. 자, 추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기한 붙여줬는데요. 자, 떨어졌다! 결국 화성이 해내네요. 이야, 지금 화성에 포기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재환 선수 오늘 수비적인 기량도 좋았는데 결국은 경기 막판 올라가서 승점 0점짜리 경기를 승점 1점짜리 경기로 바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붙였었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울산 선수 맞았나요? 네. 지금은 박진포 선수 약간 맞고 굴절된 공이 박재환 선수 앞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